화성시도 GTX-C 노선 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 수원까지인 종점을 병점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. 최근 병점역 인근에 지난 신도시 조성이 확정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게 화성시가 GTX-C 노선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원역을 출발해 금정, 정부 과천 청사역을 거쳐 양재, 삼성으로 이어지는 GTX-C 노선. 최고속도 시속 20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로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. 최근엔 GTX-C 노선상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의 요구로 정차역이 추가되고 있습니다. 지난 6월엔 안양시 인덕원역에 추가 정차가 확정됐고 인근에 새 신도시 조성이 확정된 의왕역도 GTX-C 노선 추가 정차역이 될 전망입니다. 화성과 오산 등 노선 외곽 지역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수원역이 종점인 GTX-C 노선을 남쪽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얼마 전 진안동 일대에 여의도 1.5배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확정된 화성시는 가까운 병점역까지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병점까지 저희가 연장하는 용역 자체를 금년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민간 사업자와 그 국토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할 거고요.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 정도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산시도 GTX-C 노선의 오산역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에 화성과 평택, 오산시는 GTX-C 노선 연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국토교통부는 GTX-C 노선 연장 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.